아스피린의 놀라운 용도 4가지. 아스피린의 놀라운 용도 4가지. 아스피린을 얼굴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좀 더 알아보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스피린은 여러 가지에 사용했던 흔한 약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스피린의 대체 용도가 밝혀졌다. 지금 아스피린의 모든 장점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 글의 제목만으로도 사람들이 아스피린의 잠재력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보통은 통증과 발열을 줄이기 위해 아스피린을 사용한다. 아스피린이 항염증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혈류 증가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 혈액 순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항응고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놀라운 특성으로 인해 아스피린은 감기, 독감 또는 강하지 않은 통증을 넘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훌륭하다. 실제로 피부를 위해 아스피린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스피린 섭취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면 피부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스피린의 놀라운 용도 4가지. 1. 얼굴팩. 얼굴의 지방 축적은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스피린이 매우 유용하다. 또한 피로로 인해 다크서클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얼굴의 특정 부위에 붓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치료법으로 피부를 부드럽고 밝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재료 아스피린 육알꿀 1스푼 25g, 무당천연 요거트 1스푼 18g, 과정 아스피린을 절구에 넣은 뒤 잘 봐준다. 요거트에 꿀을 넣어 섞은 뒤 아스피린 가루를 넣어준다. 방법. 모든 성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얼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10분간 기다려준 뒤 미온수로 헹궈낸다. 헹궈내자마자 피부가 훨씬 더 매끈해졌음을 느낄 것이다. 여드름 감소. 아스피린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바로 치유 특성이다. 따라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 치료법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항생제 특성이 있는 레몬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햇빛과 접촉하면 이상 반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밤에 시도해야 한다. 재료 아스피린 삶을 1분의 1 컵 100ml 레몬 즉 1티스푼 5ml 과정 아스피린을 으깬 뒤 물과 함께 섞어준다. 그 다음 레몬즙을 넣어준다. 모든 재료를 함께 섞은 뒤 아스피린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준다. 방법. 자기 전에 면봉에 액체를 묻힌 뒤 결점과 여드름에 도포해준다. 벌레 물림 진정제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의 항염증 및 항균 특성을 이용하고자 한다. 아스피린을 물에 녹인 다음 벌레 물린 곳에 도포해주면 시판 크림보다 훨씬 더 빨리 가려움과 타는 듯한 느낌을 없애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스피린은 매우 강한 치유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흉터가 생길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땀자국 제거. 땀자국 때문에 좋아하는 셔츠를 얼마나 버려야만 했던가. 때로는 자국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기 전에 이 방법을 시도해보자. 재료 아스피린 칠알물, 필요에 따라 과정 아스피린 칠알을 갈아준 뒤 미온수 소량과 함께 섞어 페이스트를 만들어준다. 방법담 자국에는 페이스트를 문질러준다. 헹구지 않고 하룻밤 동안 기다려준다. 12시간이 지나면 평소처럼 옷을 세탁한다. 상태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도 아스피린의 용도가 얼마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피부와 옷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제 요법도 일부 용도에 불과하다.